안녕하세요, 국장입니다.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로 김치 볶음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깃밥 한 공기, 김치 다섯 줄기, 대파 흰 부분만 반했습니다. 양파 4분의 1쪽, 계란 한 개, 참기름 두 스푼, 굴소스 한 티스푼, 진간장 한 티스푼, 설탕 한 티스푼. 자, 양파는 칼집 올려서 송송 다져줄게요. 대파도 다져줄게요. 반 잘랐습니다. 반 잘라가지고 다져야 돼요. 김치도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송송 다져줄게요. 진간장, 설탕, 굴소스, 참기름. 자, 이렇게 해서 밥을 섞습니다. 종이 호일을 둥글게 잘라서 깔아주세요. 그리고 밥을 넣어줍니다. 180도로 맞춰줄게요. 180도. 10분 돌려야 되는데, 5분 먼저 돌리고 또 한번 저어주고, 또 5분 돌릴게요. 이렇게 한번 저어줄게요. 우아래요, 서커스. 5분 더 돌려줄게요. 다 됐습니다. 자, 다된 볶음밥을 한번 담아 볼게요. 아유, 맛있겠네. 계란 후라이도 하나 올려줄게요. 자, 파슬리 약간. 간장을 탁 타려서.
맛있다.